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나고서 안식일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났어요? 완전케 함이로다. 요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거는 모르니까 어디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까지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케 함이로다 하는 말을 완전하게 잘 지키도록 하러 왔다. 뭐 이런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실하게 저를 안식일 교인으로 만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도 폐하지 뭐요? 않는다. 않는다까지 해서 끝났어요, 제가.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어요? 다 이루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킨 율법, 계명대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지키고 있어요? 철저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을 보고 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예수님이 절대로 뭐예요? 1.1획도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저에게 무슨 말로 들렸겠습니까?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반드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한 게 뭐예요? 이상구가 그 당시에 뭐를 오해했느냐? 를 깨닫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아세요? 그동안에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야, 안식일 교회야말로 정직한 교회다. 왜 정직해?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지고, 예수님이 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켜야지. 정직해요,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래야지.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뭐예요?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야말로 정말, 정직한 교회다. 그걸 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게 다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큰 오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이 말이 있는 천지가 율법,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같은 마태복음 5장에,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건 이제 그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잘 지키라는 말로 저는 듣고, 안식일 교인들도 그렇게 듣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추니까 또 오해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전혀 제가 무슨 이 토요일 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혹시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주일이 되니까 성당을 가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토요일 하는 거지. 뭐 제가 아직 안식일 교회 물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수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대요. 자, 이번에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데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서, 그게 저는 몰랐는데, 아마 한국 개신교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강의도 보니까 30만 명이 봤어, 벌써. 30. 와, 참. 그래서 참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하니까 그 주최 측에서 막 항의가 빗발같이 들어오더래. 안식일 교인인데 어떡해? 그래서 아니다, 나왔다.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료했대, 그 주최 측에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지나가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가 지키지 말란 말인가, 이 혼란스러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만약 상대방이 싸우다가 내 눈을 뺐다, 또는 이빨을 뺐다, 이빨,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눈 빼거든 너도 뭐예요? 눈 빼라. 이빨을 빼거든 뭐예요? 너도 이빨을 빼라. 그렇게 모세 율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바꾸는 것 같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눈 빼거든 너도 눈 빼고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고치겠다는 말입니다. 있지만, 네. 아 이게 뭐냐 이거? 아니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왔는다 그랬잖아. 폐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너희, 모세는 율법에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누구는? 나는 이렇게 나온다. 예수님은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마라. 눈 빼거든 어떻게? 상대하지 마라.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뺨도 돌려대고. 갑자기 이게 180도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수님 바꾸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봐야 돼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놓고 조금 지나가니까 그것도 같은 마태복음 5장이야. 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줘라.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율법 폐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눈에는 눈을 눈 빼면 눈 빼고 이빨 빼면 이빨 빼는 거 하지 뭐요? 말로는 얘기지. 그럼 모세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안식일 교회를 탈퇴하면서 더 깊이 성경을 옛날엔 이걸 보고 제가, 이게 왜 이렇지? 그냥 의문만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놓고서는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율법 폐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속옷을,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왜 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옷 한 벌 만들면 어떻게 해? 네? 여자들이 뭐요? 한 며칠씩 걸려요, 옷 한 벌이. 그래서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도 줘라? 구두까지도 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모세는 뭘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 이제 무효다. 그리고 진짜 율법은 뭐예요? 진짜는, 진짜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엄청난, 예, 이 율법을 정말, 엄청나게 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당시 모세 율법으로는, 남녀가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예,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장녀를 잡았어. 아마 뭐 남자는 왜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아마 남자들 사정은 봐주는 모양이야. 그렇죠? 뭐 자기들도 그 여자만 잡았어. 누구한테 끌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그 끌고 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걸 잘 들어보니까 모세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을 같이 들린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에 당신은 어떡하겠소?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하면 그 여자를 끌고 왔냐면 무엇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거부한다. 율법을 폐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끌고 온 거예요. 왜? 예수가 설교하는 거, 예수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율법이 필요 없어. 뭐, 눈 빼라, 이빨 빼라, 그거 아니래. 원수를 사랑하래. 모세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그런데 예수한테 한번 끌고 가보자. 예수는 어쩌라고 그러는지. 그거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참, 그 장면이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도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부인하고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부인할 리는 없죠. 그렇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리는 없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그게 아까 보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뭐예요? 이루려 왔다. 예. 네. 그래서 이 눈에는 눈으로, 눈 빼면 눈 빼고 이빨 빼면 이빨 빼라는 그 율법이 완성이 되면 무슨 율법이 된다? 그게 다 그 율법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세 율법과 예수님과 사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뭐가 넓어요? 간격이. 이게 정반대 말 같아. 그 정도로 모세 율법에 나타난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모세가 가르친 율법이 뭐예요? 완성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일단 눈은 눈을 빼거든 눈을 빼고, 너도 눈을 빼고,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는 그런 모세 율법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것부터 여러분 일단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죠. 그렇죠? 자,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이야,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것. 뭐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한 근본적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이다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그 같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그 말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차곡차곡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죠. 모세가 율법이라는 것을 준 것이 어디서 줬어요? 네? 시내산, 광야에서 줬어요. 그 율법을, 모세가 준 율법을 받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전까지, 이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네, 이집트에, 애굽에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예. 그 노예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으로 해방시키고 드디어 자유인들이 돼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시내산에는 며칠 만에 도착했게. 예,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 그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노예들에게 준 율법은 그게 무슨 목적이냐? 무슨 목적이에요? 예?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게? 430년을 했습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배경이 엉망인 민족이 없어요. 430년이면 뭐 그 시대에 40살씩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하면 몇 세대를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11대입니다. 11대.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이 완전 막 철저히 노예들이야. 노예들에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얻어맞고 욕 듣고 노예들은 가슴속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조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비참한 역사예요. 우리 한국도 뭐 강대국 중국 뭐 이래가지고 맨날 눌려서 살아서 좀 비참하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비참한 민족은 없어. 네? 여러분, 그래서 나라도 다 뺏기고. 왜 나라 뺏겼어요? 네. 그 나라도 다 뺏기고 온 세상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도 저게 1950몇 년인가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없었어. 나라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히틀러한테 어떻게? 히틀러한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 이런 희한한 이 운명을 지닌 백성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로 노예 생활을 했다면 인격이라는 것은 없고 속에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 악밖에 없어. 이건 그냥 짐승들처럼 살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서로 그냥 그만 조금만 수틀리면 맨날 얻어맞으니까 분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풀이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틀리면 누가 눈 하나 뺐다 합시다. 누가 주먹으로 쳐서 이빨 하나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복수해야 안 해? 어떤 식으로 복수해? 눈 빼고 이빨 빼고 그렇게 복수 안 해. 죽여버려 그냥. 그 남자만 죽여버린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여? 마누라 애들까지 다 죽인다니까. 그럼 뭐 노예들끼리 싸워서 죽었는데 뭐 이집트 정부에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저질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은 이렇게 뭐예요? 최저질들이다. 이 저질들을 내가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이 얘들을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3일 만에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줄 때, 예?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율법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언약. 예.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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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한 백 몇십만 됐다고 그러는데 이 백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갈 나라가 있게 없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현대의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학,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으로 치유한다. 라는 뉴스타트를 하면 이 현대의학이 존재하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발붙일 곳이 없죠. 박사님 여기 센터 이렇게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도 지금 언제쯤 고난이 들이닥치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자꾸 이제 이 병원에서들 이거 와서 항암 치료 잘 받던 환자들이 뭐예요? 안 와. 어디 갔는지 알아보니까 뭐예요? 설악산 갔대. 이거 지금은 숫자가 별로 안 많아서 조용한 것 같지만은 이거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전 그래요. 이렇게 막 30만 명이나 보고 이래가지고 우와 설악산에 다 모여 가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뭔가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해서 항상 진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네.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어. 왜 그래요? 여기는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진리가 없는 곳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은혜와 진리.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야.
은혜가 은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세상이야. 왜?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타트에 차 이렇게 물이 들면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야? 뭐 풀만 먹으면 낫는 줄 알아? 이래 삼는다고요. 그래서 뉴스타트 그러면 풀 먹고 낫는 걸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생명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것부터 설명하고. 자,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맹세라고 그럽니다. 맹세는 여러분이 맹세를 할 때는 어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할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그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맹세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이것만 지금 사람들이 다 깨달아도 무조건적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모든 율법을 다 열 가지 종목으로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는 그냥 열 가지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른 수백 가지 율법을 종이에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율법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책이라고 부르게? 언약책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책이라고 부르고 그 언약책에 기록된 그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열 가지로 만든 그 십계명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부르게?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여러분 잠깐 확인하고 가자고. 신명기 9장.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 예. 그러니까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이 아기는 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모든 것은 엄마가 해줘야 돼. 그런 판에 엄마가 아기한테 아기야 젖 먹어라 하고 명령했다 합시다. 그게 명령입니까? 명령이 아니죠. 내가 지금부터 젖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지. 아시겠죠? 어떤 다 훌륭한 사람이 다 어떤 고아원에서 어떤 고아를 보니까 너무너무 장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이 결심을 해서 내가 얘를 잘 길러야 되겠다. 길러가지고 뉴스타트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라. 그래서 뉴스타트의 후계자가 되라. 하고 명령을 했어. 그럼 걔가 무슨 돈으로 의과대학을 가? 그렇죠? 그럼 그 명령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뭐예요? 의과대학을 보내주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의사로 만들어가지고 뉴스타트 의사, 뉴스타트 후계자로 되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고 그것은 다 약속이다. 자, 지금 그 광야로 해방시켜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줘가지고 큰 나라를 세워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지금 이 노예 같은 노예들이 나라 세울 수 있게 없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준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수 틀리면 뭐요? 상대방의 주먹으로 쳐서 내 이빨 하나 날라가면 전 가족을 몰살시켜. 그런 복수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이빨 하나 당했으면 너도 이빨 한 개에서 끝나라는 얘기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안 되지. 내가 왜 이빨 한 개만 빼고 말아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 얘.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복수를 하란 말이에요. 복수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빨 하나 빼면 너도 이빨 하나 빼고 눈 빼면 너도 눈만 빼고 거기서 끝나자.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런 걸 당할지라도 그 상대방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 가족 몰살 하는 복수 이게 당연해. 그렇죠? 다 죽여 새끼. 그곳에서 이제 그 노예 이 노예 시대야.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된 광야 시대에서는 가족 몰살은 이제 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예,
당한 만큼만 당한 만큼만 하자. 왜 이 가족 몰상 우리 다 죽는다. 당한 만큼. 결국 이렇게 당한 만큼만 독소해라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는 당한 만큼도 복수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자. 그거는 이제 누구가 오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가 내 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빨 하나 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그거를 새 약속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새 언약이라 그래. 그래서 모세 율법을 옛날 언약. 그래서 옛 언약. 그래서 성경은 몽땅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약속책이라고 불러요. 뭘 보면 알아? 성경을 뭐라 불러요? 구약신약? 구약신약 무슨 말이에요? 옛날 약속, 새 약속. 성경은 약속입니다. 통째로 약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와, 그렇구나. 이제 명령으로부터 어떻게 해방 아닙니까? 아유, 명령.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거 명령하는 거 지키지 않아 봐라. 이 새끼들 혼내줄 테니까. 천국은 커녕 지옥으로 보낼 거다. 이런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명령으로 알면. 그런데 그게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명령을 약속으로 만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너희들이 이때까지 내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그게 언약,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전부 그냥 왕창 다 명령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벌 준다는 설교에 교인들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어떤 가르침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무속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병든 것도 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조상들 죄 때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항상 무섭다.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당한 만큼에서 이제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십자가. 십자가
시대가 되면, 시가 되면 뭐예요? 원수도 어떻게 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그래서 참 이 가족 몰살 시대로부터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참 예. 이 변화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뭐예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최종 목적을 이루시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뭐예요? 종점, 최종 목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되시느니라? 마침이 되는, 율법을 끝내주는. 예. 그래서 최종, 율법의 최종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명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예. 와, 예, 박수 쳐요. 예. 아, 이거를 몰라가지고, 예, 이걸 몰라가지고 율법은 안 변해,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지. 이거 정말 속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더 속기 쉬울까?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겠다는 사람일수록 속기 쉽단 말이야. 와,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를 깨닫고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예요? 나는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최종 목표가, 율법의 최종 목표가 그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거를 여러분 70이 넘어가지고 깨달았으니 여러분, 아, 예, 이러니까 제 속이 어떻게요? 빵 뚫리는 거야. 이거를 이 안식일 교회 참 안식일 교인들 착합니다, 여러분. 예. 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토요일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단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그거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다른 이단에서는 해코지랍니다. 예, 막 쳐들어와서 막.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사람들이 착해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박사님, 그 안식일 교인들이 뭐 위협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만큼 착해. 예. 그 착한
사람들 저하고 얼마나 참 사랑을 주었고, 존경을 주었고, 참 제가 호강 많이 했어. 요새는 호강 받을 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안식일 교회가 있는 나라에 가서 가면 저를 다 알아봐요. 온 세상 안식일 교인들이. 보고 막 대환영. 그러니까 막 호강 막. 이제는 안식일 교인 저를 미워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최종 목표 그래서 목표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한복음 결국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 네. 즉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그 율법의 최종 목표가 뭐 어디를 가고 있었어? 예수에게로 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줄 때는 줄 때는 모세는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거를 자꾸 명령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약속인 줄은 몰랐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이때 성경이란 말은 신약이 아닙니다. 예,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들과 구약 선지자들의 글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 대하여 증거했다? 예.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요?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 모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우리만큼 모세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왜? 모세는 누구에 대하여 썼으니까? 나에 대하여 썼으니까. 너희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모세를 실제로는 믿지 않아. 왜? 너희들은 그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희는 명령으로만 오해하고 있어. 약속인 줄을 뭐예요?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약속하는 약속인 줄을 몰라.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이유는 그가는 누가?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예. 자. 그래서 율법은 전부 뭐예요? 예수님. 결국 율법의 궁극적 최종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모든 율법,
직업은 최종 목표가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속에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답이 쫙 나와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왜? 모든 율법이 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로마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속에 뭐요? 다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그것은 뭐요? 서로 사랑하라다. 그러면 모든 율법은 끝난다. 이 말.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율법은 끝났구나. 그럼 우리 사람 죽여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아니,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거는 아직도 그 율법은 그 사랑의 뭐예요? 자, 옛날 유치했을 당시, 뭘 몰랐을 당시, 이제 그때 걸음마 하던 시대야. 사랑이 걸음마 하던 시대. 그래서 그 유치원 시대.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유치원 시대 선생이었다. 그거를 몽학 선생이었다. 라고 가르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유치원 때 가르칩니다. 영적 유치원. 율법이 사랑으로 대체되고 폐했다고 해서 살인하자 지금부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간음해도 되겠다. 그럼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아, 율법이 폐했다는 말, 말과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 완성하셨다는 말이 이게 뭐요? 같은 말이구나. 나를 깨달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로 들리게, 그러면 사람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안식일 교인들은 저보고 이상구 박사는 이제 율법도 지킬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데 아무렇게나 뭐요? 살아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완성된 그 율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모세율법, 예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정반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다. 라고
참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 구원하셨다며, 끝났다며,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되어있다며,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뭘 걱정이야? 어? 자유롭게 살아, 마음대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에 가라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열심히 댕겨.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들이 있어. 그런 가라지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 성령 대신에 누구의 영을 받으면? 예,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간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예,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밤에 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 교회들이 내부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이럴 때 마귀가 그때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밤에 뿌렸다는 게 빛이 없을 때.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 보면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뭘 그렇게 뭐 지킨다고 그러고 있어?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줬는데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라고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기가 뭐예요?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못 뽑아요. 왜? 그거 뽑으면 참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뭐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뒤집다 뽑아버리면 신앙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진짜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요. 아니, 그러면 그건 아직도 못 받았던 얘기인가? 이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냥 둬라. 그냥 두고 가다 보면 뭐예요? 혹시나 그 가라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교회 그냥 두고 인내하고 계속 그 가라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로 그러면 이제 나 구원 받았네? 그럼 뭐 대박이네? 그럼 뭐 교회도 안 나가도 되겠고, 그렇죠? 성경 공부 안 해도 뭐요? 상관없지, 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야,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구원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더 받을수록 유전자가 더 켜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더 건강하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치유되지 않을까요?
예, 네, 바로 이거.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이빨 빼면 이빨도 빼라, 눈 빼면 너도 눈 빼라고 가르친 것을 갈아 엎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완전히 뭐요?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도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 우리들 속에 정말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이 놀라운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명령을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드디어 그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 속에서, 사랑의 자유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치유의 삶입니다. 이 치유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치유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